네, 우리가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로 알고 있는 탤런트 구혜선 씨. 네. 알고 보니까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가의 음악가, 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감독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슈앤피플 복숭아 나무의 감독 구혜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구혜선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구혜선 감독님이라고 많이 현장에서 다들 그렇게 부르셨죠? 그렇죠. 구 감독님 이렇게 구 감독님. 부르세요. 예. 좀 뭐 좀 어색하거나 그러시는 않죠, 이제 벌써? 네, 아무래도 이제 작품 이번이 5번째인데요. 예. 네.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네 편을 만드셨었군요. 네. 그게 다 개봉이 됐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단편이 세 개가 있고요. 아. 네, 그 단편 중에 이제 3D로 만든 단편도 있고, 장편은 이번에 두 번째 개봉이에요. 네. 자, 이번 영화가 복숭아 나무인데 어떤 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로 태어난 그런 돌연변이. 네, 샴쌍둥이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한 여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아,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두 개인 샴쌍둥이. 네.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나와요. 아, 그렇게 나옵니까? 네. 특수 분장 같은 걸 네,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특수 분장도 했고요. 예. CG도 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주인공이 지금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조승우 씨, 유덕환 씨, 남상미 씨. 그러면 네. 조승우 씨, 유덕환 씨의 역할이 네, 형제고요. 류덕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앞모습. 그리고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뒷모습 이렇게 나와요. 아, 네. 그분이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두 분이. 네. 네. 이 샴쌍둥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는 2010년에 쓰고 2011년에 네.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2010년도에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네. 이렇게 살아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양면성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네,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신 그 영화인데, 그래서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요? 일단 그 둘이 사실 굉장히 서로를 원망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애증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였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영화 제목이 복숭아 나무인데 제목은 네네. 어떻게 붙이게 된 건가요? 제목은 일단 영화에 복숭아 나무가 나오고요. 네. 그 안에서 모든 사건과 어떤 슬픔과 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복숭아 나무 하면 복숭아가 굉장히 아기 같더라고요. 뽀송뽀송한 아기를 예. 아기의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예. 해서 이들의 탄생의 어떤 축복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 복숭아가 이래서 복숭아 나무가 되었어요. 예. 네. 그런 샴쌍둥이를 실제 모델을 찾기는 어렵죠, 지금? 네, 그것도 그렇지만 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타지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감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만들어냈죠. 예, 네. 시나리오를 직접 다 쓰신 겁니까? 네, 네. 그게 다 이제 가상의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고 좀 이제 취재를 할 수도 없고 네.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로지 상상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먹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상상에 의한 거니까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세요? 아, 엄청난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네.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승우 씨, 류덕환 씨, 남상미 씨 세 배우를 한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캐스팅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남상미 씨 같은 경우는 전부터 친구였어요. 오랜 네. 친구였고 제가 남상미 씨의 성격을 보면서 아, 이 친구의 이 천사표는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를 위한 내가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조승우 씨와 류덕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사로 시나리오를 보내게 됐죠. 네. 시나리오를 그 소속사로요? 네. 아, 그랬더니 본인들이 보고 좋다. 네, 답을 바로 주셨어요. 네. 구혜선 감독이라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에요. 대략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두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전에 제가 3년 전에 소설을 낸 게 있어요. 탱고라는 소설을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승우 씨가 이제 군복무 하실 때 네, 그 소설을 읽고 좀 많이 호기심을 가져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계기로 이제 시나리오도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류덕환 씨도 사실은 이게 뭐 구혜선 감독이기 때문에 뭐 친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네. 신인 감독이고 네. 개봉하는 건 두 번째고 또 기량은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네. 인류 스타들 입장에서는 사실 모험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결단을 그렇게 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사실 그 시나리오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 이런 판타지 영화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갈증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저를 키워주신 것이기도 하고 배우들도 또 다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됐어요. 그 시나리오만 네. 보고 그렇게 결심하셨을 정도인 거 보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나 보죠? 네, 재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영화는요? 영화 다 만들어요? 영화요? 예. 저는 정말 200% 만족하는 영화라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굉장히 조용하시고 네. 남상미 씨를 천사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네. 본인도 천사표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떤 감독인지도 궁금해요. 무서운 면도 있으신지. 아니에요. 저 게으른 감독이에요. 네. 게으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자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믿음을 많이 주고요. 네, 제가 일하는 분들한테. 네, 일하는 분들을 많이 믿어요. 네. 그래도 신인 감독이고 또 나이도 뭐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연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장악하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테고 나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맡긴다고만 되는 건 아닐 텐데 네. 뭔가가 않을까요? 사실 대화를 많이 하죠. 어떤 작품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 큰 것도 중요하지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제가 그들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착한 성격이세요, 원래? 아니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주위 사람들이요? 예. 고집 세다고 많이 하죠. 고집 세다. 네. 착한데 고집은 세다. 네. 제 주관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호기심도 네.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이 영화에서 예컨대 남상미 씨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상미를 보고 그 남상미 씨를 직접 보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요. 네, 전혀 그런 욕심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영화의 모든 장면이 감독으로서는 다 애착이 가겠지만 네. 특히 신경 써서 연출한 장면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혐오스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어요. 네. 두 사람의 감정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 이 극을 이야기하는 그 화자인 남상미 씨가 마지막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막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배우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모두도 다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예. 이게 뭐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네, 메시지가 네. 있어야 되지만 그런 영화인가요? 네, 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첫 번째 장편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부분 실험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드라마 형태의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네,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네. 시사회를 했나요, 지금? 아니요, 이제 24일에 시사를 하고요. 예. 네, 그리고 31일에 개봉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감독이 돼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감독 수업을 따로 받으셨나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감독을 수업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예. 사실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이런 일이 없고요.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중요한데요. 예. 현장 경험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깨 넘어 배운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렇지만 현장 경험은 사실은 영화를 직접 뭐 배우로서 찍으신 적은 없죠? 그렇죠. 네, 제가 영화에 출연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럼 현장 경험을 그 단편 영화 찍으시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방송 현장 경험하고 네, 흡사하죠. 사실 예. 배우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네. 예. 우리 옛말에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팔아라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기자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화가 뭐 작가 시나리오도 쓰시고 하는데. 네. 무슨 그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도 있고요.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해야 이제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네, 건데 네, 네.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고 뭐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영상 작업이라는 건 사실 전문화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영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뉴스도 음악이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빔밥처럼 다 섞여야만 나올 수 있는 게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를 해야 이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만 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교차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학문이 영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감독으로서는 저는 그 말씀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네. 완성품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배우로서 대성하려면 거기에만 집중해야 사실은 큰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배우들은 예. 만능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그 배우 역을 할 때 제가 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음악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라는 것이 내가 어떤 감성에 의해서 그거를 열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나오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배우면 그 배우가 저는 배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계신데 네.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완성에 주력하는 것 같아요. 저를 완성시키고 자기 완성. 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이제 다른 분야들을 배워나갈 때 본인이 점점 더 이렇게 완성돼가는 그런 걸 느끼시나요? 조금씩요. 네. 사실 끝까지 미완성일 것 같은데요. 예. 그 미완성의 작업들이 어찌 보면 그 삶에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요. 평생 배울 것 같아요. 평생 학생일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는 우리가 마치 산에 올라가듯이 산 정상에 올라가듯이 여러 길로 이제 올라가지만 정상에 가까워지면은 가까운 반경 안에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화가이기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또 음악도 하시고 한다는데 네, 네. 화가로서도 실제로 뭐 작품전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최근에 두 번째 개인전을 했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교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작품전 했을 때 그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네, 보는 이들이 저와 함께 어떤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드릴 것이고 그 어떤 평가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것이. 네. 다들 이제 저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생각을 전부 존중하면서 같이 가는 작업이 사실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좋게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구혜선 씨가 또 어느 분야에 도전을 할지도 궁금한데 새로운 도전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싶어요. 네. 지금 하시는 것들만 그 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남들보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네. 어떻게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딱히 사실 뭐 명확히 어떤 것들은 없고요. 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을 정도 합니다. 네. 뭐 제가 물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한데 예. 스스로에게 뭔가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노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임하고 있어서 특별한 어떤 관리는 사실 없습니다. 예. 네. 다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잠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잠이요? 좀 그때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4시간, 5시간 정도 4시간이요? 자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뭔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이 구혜선 씨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얼짱 출신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으세요? 아, 감사하죠. 네. 네, 행복하죠. 전혀 부담 없어요. 네. 즐기시는 분이요. 네. 네.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네.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성취를 이뤄내려면. 네. 그런 네. 면에서 잘 관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저 스스로 그 감정 컨트롤은 열심히 하죠. 네, 그게 사실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나를 다스리는 일. 내가 다스려서 무언가의 완성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 다스리는 그런 작업은 아침, 저녁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네. 자기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과제이고 하고자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행동하는 거. 일단 행동에 옮겨보는 거. 네, 그런 두려움 극복하는 작업들.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아니요. 사실 그 부분을 스스로를 빨리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성공을 목적화에 두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잊어요. 빨리 잊고 빨리 다시 일어나고 네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 아마 감탄하실 것 같아요. 우리 PD는 지금 고승이 설법하는 것 같다고 네.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요즘 여배우들이 네. 드레스 이제 경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화제가 많이 되고 하는데 드레스는 안 입으신다면서요? 그런 자리에서? 굳이 딱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아직 사실 배우로 영화제에 간 적은 없었어요. 네. 감독으로 참석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배우보다 감독이고 제가 제작을 할 때 조금 더 그 관객들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격식도 중요하지만 조금 저를 대하실 때 좀 편할 수 있는 복장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 배우로서는 뭐 입고 나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기회가 되면 입고 싶고요. 예. 결혼을 할 때 되면 입지 않을까요? 웨딩 드레스는. 네. 네. 결혼 언제쯤 하실래요? 결혼이요? 예. 저는 서른이 넘어서 하고 예. 싶어요. 네. 서른 거의 다 되셨죠, 지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느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드레스 입은 모습도 기대하고요.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